나, 그, 지금 선진 국가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있는지, 예,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어떻든, 없을 겁니다. 예. 이번에 제 대통령이 기억으로. 해경을 없애고, 이 행정혁신처, 혁신처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혁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이 한시적인 처일 텐데, 네. 어떻든 대통령께서 하나, 이나 풀어답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이런 사건이 생기고 우리 국가가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기관이 문제이냐, 조직이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죠. 네. 예. 조직의 조직, 문제가 아니다. 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쉽게 문제다. 말하면,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공무원으로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포로의식이 없어요. 공복화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복화. 예, 공복화. 자기들이 국민의 종이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의 노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유무가 나오고 커넥션이 나오는 거예요. 해경이라는 조직은 필요한 조직이죠. 다만 해경과 해운조합 한국선거 이세 개의 커넥션, 더 나아가서 해수부와의 커넥션 이건 최소한 과거 10년 전부터 다 털어야 됩니다. 다 털어야 예, 된다. 청장, 차장 할것 없이 다 털어야 돼요. 관련된 자들, 공소시효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엄벌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이것뿐 아닙니다. 해수부뿐만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부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법 쪽에만 공소시효 안에서 다 해야죠. 법 쪽에만 하더라도 정관 여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대형 법무법인에 외교부든 국세청이든 또 특히 뭐 금감원이든 공직거래위원회든 금감원이든 고위 공직자들이 전부 공정위든 다 고문이니 자문이니 하고 지금 다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전부 커넥션을 위한 좋게 말하면 예? 이 법률 자문이고 고문인데 나쁘게 보면 로비하는 것이고 커넥션 아니에요? 맞죠? 예,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눈 감아주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전직 외교 고위 관리가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가 있다가 다시 외무부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 외무부 장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법무법인에 갔다가 가셨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로비를 하고 커넥션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전례들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없애야만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전관 예우를 받았던 예. 사람이 다시 또본 직업으로 공무원으로 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최소한 정관 여부를 받거나 전직이 현직 아니 현 어떤 게 연관되는 기업체나 이런 데 자문이든 고문이든 뭐든지 가 가 있었다면 있었다면 다시 다시는 오는 건 공적 발언대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공직에 롤백을 하든 어떻든 간에 공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인 기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철칙이에요. 왜안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권이 연관이 되고 후배도 그것을 본받아갖고 자기의 그 퇴직 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배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봐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이제 민간에 가면요. 민간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뢰 입장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어서 이제 다시 공직에 와서 그 민간의 어려움을 다시 또 쓰다듬고 보다듬을 수도 공직으로 있으면서 있지 않을까? 공부 장점도 제대로 있을 것 같은데. 공직으로 있으면서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굳이 민간에 나가서 배울 정도라면 그 공직 진작 사임하고 그만두셔야죠. 바깥에 민간에 가서 다시 일을 배워서 다시 공직에 롤백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더 많이 배울, 검찰에 검사로 계실 때랑, 지금 변호사로 있을 때랑, 다시 지금 검찰로 간다면은 우리 변호사님 더 잘할 수 아니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렇죠. 저는 뭐 검찰 출신 아니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 네.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네. 밖에 나와서 법무법인에 네. 있으면서 법정에 나가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도 연봉이 월급이 1억씩 된단 말이에요. 예? 뭐 때문에 1억을 주겠습니까? 뭐 때문에? 전화로 갖고 예? 변론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그만큼 비판을 하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슴에 손을 놓고 양심, 자기 양심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공직이라 큰 데서 주는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공직으로 가지 않으면 되죠. 지금 안 그래도 박 대통령이 이번에 앞으로 행정고시 이거 숫자 줄이겠다 줄이고 그랬죠. 예.
공모를 많이 하겠다. 공모. 바깥에 민간 전문가들 많이 들이겠다. 제가 참 이 발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네. 그런데 바깥에 전문가가 예컨대 이 사기의 어떤 전문가 같으면 최소한 봉급이 500만 원 이상 다 될 텐데 네. 그 사람들이 사무관으로 가면 300만 원이 안 돼요. 봉급이. 네. 예? 누가 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정말 전문가라면 누가 자기의 그 봉급을 버리고 가겠습니까? 스스로, 문제는 스스로 헌신하고 예, 아, 문제는 네, 국민을 향해서 예, 서비스 정신을 예,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죠. 국가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네. 예, 공복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가겠죠. 가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네.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네. 그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행진고시를 60년도에 생긴 제도인데 행진고시를 통해서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이 전문적인 지식과 테크닉을 계속 쌓고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되어서 계속 커갔거든요. 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고시 때 축소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거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 중에서요. 아, 그래도 문제는 지금, 아 저기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그래서 좀 넉넉하신 분 중에 나 이제 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 정신이 있고 전문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나는 차관이 목표고 장관이 목표고. 네. 어? 예,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입신양명하는 것이 목표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목표로 공직에 들어가는 사람은 네. 복지부동합니다. 네. 자기한테 오물이 조금이라도 튈까 겁을 내요. 네. 우리가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제도. 네, 네. 난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서 얼마나 깨끗하냐. 국가의 제도로 의무를 다했느냐.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다했느냐. 네. 요것만 챙기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일을 하다가 접시를 닦다가 접시 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일을 하다가 묻는 오물을 두려워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훌륭한 공무원이고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이 나라 망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공복정신이 없는 고급 관료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지부동하는 예. 고급 관료들이 예. 가득 차. 그리고 이제 차관급이 되면 자기 노후를 생각하거든요. 네. 이러니까 전부 다 커넥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관피아들 아닙니까? 후배들한테 예. 신경 꽤 쓰고요. 관피아가 예.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예.